자전거로 전기를 만들어 세계 기록 경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크팀입니다. 이번엔 2019년 에너지대전의 자전거 발전으로 세계 기록을 경신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알림 설정도 부탁해요. 에너지대전은 깨끗한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에너지 관련 부스들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에너지대전에서 빠른 대전, 아니 자전거 세계기록 경신 대전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고고씽! 오, 이게 바로 저희가 타게 될 자전거입니다. 세계기록 달성을 위해선 이걸 밟아서 무려 2000W나 되는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과연 저희와 여기에 계신 분들이 2000W를 넘을 수 있을까요? 앞쪽 화보에 사진 갈 수 있도록 셋, 둘, 하나. 이제 왼쪽 무릎 잡으셔서 앞으로 굳은지 앞으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 이번 세계 기록 도전에 총 네 팀의 유명 유튜버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공돌이 인달님, 네, 심플팀, 그리고 박태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강맨. 우선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5, 3, 2, 1, 스타트! 방금 한 8분 동안 돌렸는데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힘이 들 때 웃음을 잃으시면 안 되세요. 20분 기준으로 737마크 지금 누적됐습니다. 네, 구독 좀 눌러달라 했어요. 구독, 구독 말고 여기서 내보내줘. 제발 내보내줘. 열심히 밟겠습니다. 아, 저는 유튜브에서 그 뭐 만들기 뭐 이상한 거 만들고 여러 가지 뭐 뽀시고 분해하기도 하는 살짝 미친 남자 마트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떠세요? 아, 지금요? 네. 굉장히 힘든데 네. 제가 9000W를 모아야지만 오. 오늘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돌리고 네. 있습니다. 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용달님, 유튜브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공돌이 용달이라는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공돌이 용달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혹사시키고 있는데 네. 그만큼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일단 웃고 있습니다. 화이팅! 끝나고 나서 정수인이랑 좀 상의하셔가지고 마치 언덕길 오르는 것 같네. 몸무게 어느 정도 빼신 것 같아요? 500g? 500g. 아, 저 집 때 먹은 게 그냥 싹 날아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집 때 짜장면 먹었거든요. 네. 집 짜장면 나오고 있는 거 보여요? 음식을 먹은 게 예. 그 기록에 더해진다. 그쵸, 그쵸. 에너지 보존 법칙. 맞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맞네요. 엄청 힘들어 보시는데 어떠세요 지금?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끝까지 하려고요. 아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마지막까지 화이팅! 네! 어떠세요 이거 해보시니까요? 너무 힘드네요. 아, 많이 힘드신가요? 네. 자전거 발전기를 집에서 만들어놨어요. 예. 똑같은 거를. 예.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예. 만든 거하고 이것이 예.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 확인하러 참가했습니다. 아, 네.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야! 달성했다고 합니다. 와, 달성! 와, 지금 여기 보니까는 다들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기록을 위해서 지금 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방금 전에 달리고 왔죠. 몇 분 정도 타셨나요? 네, 제 체감상 한 20분 탄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타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무도 안 멈추고 계속 달리고 계십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포기할 순 없죠. 이 기록은 세계 기록위원회의 기록과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인정됩니다. 끝났다. 이제 그럼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스타트!
이거 진행해 보니까는 일단 엄청 힘들었습니다. 자전거 페달 돌릴 때 마찰 때문에 그런지 밟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9kW까지 에너지를 채우는 건데 일단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곧 있으면 수치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쉽게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소감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힘들어요. 그리고요? 자전거 발전의 원리는 우리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모터 발전인데요. 모터에 전기를 넣으면 모터가 발전을 하지만 반대로 모터를 직접 돌리면 전기가 생산됩니다. 자전거 발전기를 보시면 이렇게 코일인 고정자와 자석인 회전자가 내장된 모터가 있고요. 이것이 돌아가면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속도에 따라 발전 전압과 전류가 달라지겠죠. 오,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여기 안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 어두운 부분이 따뜻하게 되어주게 해주는 거네. 햇빛을 이걸로 하면은 따뜻한 물 나오는 건가? 목욕할 때? 이거는 몸체가 태양광 패널인 건가? 네, 그런 거 같네. 저 설명서 보니까는 저 창문도 태양광이고 본체도 다 태양광이네. 이 자체가. 근데 여름에 많이 뜨겁겠다. 여름에 바싹 구워질 것 같아 이거. 만들어, 오빠 저거 받는 거 찍어. 이거 바코드 틱 찍더니 이거 줬어. 안녕하세요. 보고 오셨구나. 네. 예. 잠시만요. 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그거랑 닮았다, 이거. 그, 핵연료봉. 어? 핵발전소 나오는 핵연료봉이랑 닮았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수유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왔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어디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심프. 안녕하세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뭐 태양광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태양광. 전 태양열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래요? 캐리어다, 캐리어. 저희 집에도 캐리어 에어컨이 있습니다. 네, 캐리어가 그 원래 그 에어컨 만든 사람이네요. 에어컨 노벨상을 받아야 될 분이지.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스크류 나사처럼 생겼는데 혹시 어떤 것인가요? 네, 태양광 쪽에 사용하는 겁니다. 기초로. 아, 기초 이게 땅에다 박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혹시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14kg 정도. 아, 14kg요? 네. 예. 이거를 이제 땅에다가 박는다고 하네요. 아, 이게 나머지는 이게 태양광 패널을 올려놓는 그런 기초 예, 프레임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평판 조명이고요. 예, 예. 가정집에 쓸 수도 있고 오피스용으로 주로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조명입니다. 아. 태양광 발전 장치를 통해서 불을 켜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동안 아침에 그 받은 거를 이제 밤에 켜주는 그런 역할을. 그렇죠. 예. 스틸로 포탈, 금속으로 되는 거는. 보통 지붕 올릴 때는 그 파란색을 많이 쓰잖아. 파란색 판넬. 그거 대용으로 태양광 팬을 올리는 것 같네. 강이나 호수에다가 태양광 팬을 띄워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거. 그 면적이 적을 때 그 물 같은 곳에 위에 올려서 활용하는 거지. 자연에서 얻을 수 있으며 공유가 매우 적은 재생에너지.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있습니다. 태양광은 빛의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태양열 발전은 태양의 빛으로 물을 데워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거나 보일러 온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열 발전도 태양열과 비슷한데요. 땅속 깊은 곳에 높은 온도를 활용해 물을 데워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거나 보일러 온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으로 모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능선에 설치를 해야겠죠. 수력 발전은 보통 댐에 물을 가둬놓고 낮에는 물을 밑으로 내려보내 터빈으로 발전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음식물 쓰레기나 녹조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파도의 조력을 이용한 조력 발전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을 통해 자전거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세계 기록 도전도 해보고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으로 에너지 관련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는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는 것도요. 앞으로 미래엔 어떤 발전 형태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댓글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